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쑥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Great thing being married. One of the great things being married. 소박하고 평화로운 유부남 유부녀의 주말이 지나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임성민. 오늘 메뉴는 샌드위치다. 사주면 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처음에 사준 날은 처음에 사준 때는 진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 누가 사주는 거를 먹어봤다면서 갔다 온 날은 막 약간 정말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겨자처럼 매운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랑을 받는 기쁨이 하나라면 사랑을 주는 기쁨은 그 두 배다. 아나운서 시절에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이란 걸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임성민. 마이크를 통해 주는 기쁨을 배웠기에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쓰시는 거세요? 아, 예. 지금 점심이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남편에게 전하는 사랑의 쪽지도 잊지 않는 임성민. 영락 없는 새색시의 모습이다. 그림도 그리신 거예요? 네. 애교죠, 애교네. 제가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죠, 여자. 머리 묶고 있네요. 머리 묶고 이렇게 묶고 있어요. 마이크림. 사랑의 화수분이 돼버린 왕년의 아나운서. 누가 알았겠는가? 도도해 보이기만 했던 임성민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걸. 운전하면서 한글 표지판 읽기가 어려워 지하철을 타게 된 마이클은 한국 지하철의 대만족이다. And everything is actually very nicely labeled here. They have everything in English, Korean, Japanese. So it's not too hard to find your way. As opposed to New York subways. New York subways are very hard. Train is coming. You know, we have no idea. That's why everyone's like, that's what we do in New York. Wait, is it coming? I keep looking for the light. We have no idea. No idea. Here it's like, oh. Yeah. 미국에서 영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했던 마이클. 한국에 오기 직전엔 뉴욕 영화학교에서 부학장을 지냈다. 그 경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영화 제작법을 가르치고 있다. That's maybe comprised of 9 or 10 shots. Maybe through deleting some shots or in terms of 마이클의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 보는 방식. 기말고사 대신 영화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To screen your editing project. 마이클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Well, the first sandwiches weren't that good. Because she never made us.